예림이가 누구야? 아 씨발 옆에서 진짜다 야 이러고 했네 씨발 야 너 누구야 이 개새끼들아 아이 아유 님들 안녕하세요 아휴 뭐 하냐 끝나고 끝나고? 몰라 뭐 할래? 뭐 할 거 있냐? 아니 뭐 사람들이 부르던데? 그래? 어 역시 인싸야 공파 근데 바쁘니까 또 형이랑 놀아야지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보나 이게 아 뭔 소리야 같이 가려는 거지 같이 놀자고 아니 공파 개인싸야 진짜 맨날 나가 같이 있었잖아 맨날 미친 새 아니 근데 님들아 진짜 요즘 개 극혐인 게 뭐냐면 술자리에 가잖아 그럼 이 형이 항상 있어 항상 있는 멤버 두 명이 이 형이랑 원조상이거든? 맞아 맨날 거기서 만져봐 씨발 맨날 만져보래 이 새끼들하고 술 마시면 존나 별로인 게 뭔지 알아요? 어제도 봤어 맨날 일단 이러고 있지 뭐 삼두근 뭐 광배근 씨발 아무튼 뭐 만져보래 계속 만져 일단 만지는데 제일 별로인 게 뭐냐 안주가 맨날 계란이야 계란말이 계란탕 계란찜 아무나 없... 야 이 더라이녀와 야 진짜 이씨 와 진짜 한복을 차입고 왔네 진짜로 너 형상복이야 안녕하세요 서방님 지금 살짝 생각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포가 진짜로? 어떻게 나 이렇게 바로 꼬실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고백 박자 드실래요? 얘 바디 프로필 찍는데 아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 오빠가 말하면 어떡해 아니 호감 몇 프로예요 지금 죄송해요 누군지 몰라요 죄송하네 잘 나 오늘 공파님인데 고백 안 받아주면 여기도 광고 갈 거야 아 지랄이야 빨리 사귀어줘 주피도 맨날 술자리 가면 우리가 제일 예쁜데? 맞아 진짜요 그 술집에 가잖아요? 네. 불러봐요 네. 제가 제일 예쁜 거예요 아 스킨 때리고? 네 아니야 근데 삐져 다 하는 말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? 아 다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예쁜 사람 아빠 진짜 하지마 하지마 내가 왜 질투해 내가 하지마 내가 왜 씨발 형 좋아해? 내가 왜 좋아해? 이 형 진짜 존나 여미스라니까 응? 오빠 막 갑자기 막 홍대 술집 가서 오빠 어딨지? 하면 막 골목에서 키스하고 있고 아 인정 나를 존나 말고 인정이야 개새끼야 근데 진짜 키스하면 공파지 아! 몇 시에 나오세요? 저는 새벽 한 3, 4시쯤에 캐나다 언제 가세요? 캐나다는 6월 말에? 얼마 안 남았죠 그 전에 좀 같이 아니에요 개졌댄다 아니 그게 뭐 플래팅이에요 그러니까. 아니 왜냐면 같이 왜냐면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? 왜 운동이요 수고하시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정이긴 아니야 근데 한복을 한복은 아니 청한 여자 좋아한다고 하죠 제가요? 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? 아니에요? 응? 발랑 까진 여자 좋아해요? 근데 만약 발랑 까진 여자를 좋아했다면 어떤 옷이 왜 맞길래 아 근데 배부르다 나 진짜 밥 먹고 와가지고 밥을 해먹고 왔거든요 저는 요리 잘하세요? 어 저는 햄버거 잘해 어떡해 맛있다 이따 나중에 밥 아 좋아 어 그럼 오늘 같이 자자는 건가? 여기 앉으실래요? 여기 의자 불편한데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뽕 차고 왔어? 응 나 공파 이상형이 뭐야? 나 이상형 완전 학고 안 돼? 아? 나 이효리님 어? 얘 이효리 닮았는데? 어? 그리고 김세정님 너 김세정 닮았다 나 오늘 좀 닮았다 와 나 초면인데 총살만 했다 생각했어 어 어떡하지? 그래 이게 뭐야? 아 좋아하는 이게 어 손 나왔다 아. 아니 이거 해 책임지세요 아니 이거 드시라고 형 근데 우리 수저 같이 쓰기로 했어 아니 같이
혹시 오늘 바로 캐나다 가시는 거 아니죠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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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다행이다. 캐나다 가는데 어떻게? 캐나다 가면 캐나다 여자친구 만드시고. 너는 한국 남친 만들고. 아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고. 네. 왜? 발상이 대단하시네. 나 학교 다닐 때 와 언니가 그렇게 사귀었는데. 저 삐지력은 이상해 뭐야? 나 일단 시계가 잘 어울리고 요리 해먹는 사람. 아 어제 쉽게 먹었더니 배부르다. 약간 외국에 살거나 아 가끔 한국 그런 스타일. 뭔가 되게 좀 쉽고. 어 손흥민 좋아하시나 보네. 손흥민 공부가 이상해 뭐라고? 그건 좀 구체적으로. 나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 있어. 뭔데? 돈정득. 아 돈 많은 사람? 돈 많은 사람 좋아해. 돈이 많으면 능력 있고 자기 관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안다는 거니까 열심히 산다는 거니까. 저 돈 많아요. 얼마 있어요? 조금 많아요. 그리고 이마가 좀 약간 둥그런 여자, 약간 나와 있는 그런 느낌. 와 너! 와 진짜! 이건 인정! 이건 인정! 진짜 동그라다! 이건 진짜 인정! 그리고 웃을 때 누, 약간 눈웃음 있고 아니 너무 아니라 주름 생겨. 피조도 아자 좋아하잖아. 뭐 아자를 왜 좋아해? 제가 알려주는 걸 좋아해서. 난 진짜 잘 가르쳐요. 아 어떻게 알아요? 배워보셨나봐. 배워보셨나봐. 아, 이거 다 나이가 어떻게 돼? 96년생. 어 저 96년생. 어? 어? 뭐야? 친구네! 알렸네. 빨리 웃자. 그래. 네, 공반님 우결하세요. 끝났어? 끝났어? 헤어졌어? 우결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? 저 한 1년 됐어요 이제. 그러니까 2년 하다가 그때 한국 와서 처음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내고 우결 실제로 얼굴 봤으니까. 얼굴 보자마자? 아니 얼굴 봐봐야 된 게 아니라! 근데 아래! 그리고 찼으면 그 누나가 찼지! 차였네. 씨발! 아, 형이 제일 쓰레기야 알아? 난 그 수많은 여성분들의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 새끼야. 너무 많아! 맨날 울리고! 얼마나! 나 진짜 방송으로선 존중하지만 진짜 형으로선 인정 못한다. 어 그러네 오늘 다 검정색이네. 조형만 빼고 진짜 틱딱틱 스트라이프 많이 입은. 너 주피디 먼저 챙겨서 온 거야? 혹시 네.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취향이 제가 저희 둘이 닮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서 네. 취향이 어느 쪽이세요? 굳이 모르잖아요. 이효리 대 김세정이고. 야 이 미친 전 아 전 PD님이 아 떤다 설레나 봐. 이게 퀴즈 타임인가? 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시선이 계속. 사이다를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각을 한 거야 지금. 그러니까, 각을 했어 사이다를. 예림이가 누구야? 아 씨발 옆에서 진짜 하다야 이러고 했네 씨발 야 너 누구야 이 개새끼들아. 공파 보고 싶다고. 응 그래 그럴 수 있지. 요즘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들? 그거 아니야? 난 환경오염에 나왔어. 그냥 궁금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요즘 굉장히 심각하거든.